잠깐 인사를 드리고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문학하는 하루라고 그래서 2018년 신년을 맞아서 네. 2월까지 지금 와우북 페스티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김탁한 작가랑 오늘 이 여인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이 여인을 보라. 근데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여인인가를 감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오늘 보십시오.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어떤 여인을 도대체 보라 그러는지 확인하러 오신 것 같고 오늘 즐겁게 한번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김탁한 작가랑 강의 후에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뭐 예, 오늘 네. 책은 주로 어떤 책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네. 나황진이. 예, 제가 쓴 소설들 중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중요한. 네. 네. 꽤 많은데요? 예, 여자 원탑인 네. 소설들 네. 중심으로 해서. 네. 자, 그럼 박수로 강의를 한번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 3시까지 PPT를 만들었어요. 네, 좀 졸면서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PPT를 보면서 강연을 좀 하다가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책에서 읽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작품은 이렇게 세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황진이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 리심. 이렇게 세 작품이고요. 나황진이랑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 2002년에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전이네요. 벌써. 그리고 리심은 이제 2006년, 7년 그쯤에 썼고요. 그래서 이 작품들 속에서 이제 그 중요한 여인들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 관해서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어냈는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여인은 이제 이 사람인데요. 네, 누구죠? 네. 어린 아이들은 하지원이라 그러고요. 병원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40살 이상인 분들은 이제 황진이라고 합니다. 24부작 드라마였죠. 그래서 이제 제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나황진이잖아요. 나황진이. 그래서 제목 그대로 이제 장편 소설 전체가 이제 황진이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진이에 대한 소설은 그 이전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뭐 최인호 선생님 쓰신 것도 있고 이제 한 7, 8명의 작가가 황진이에 대해서 썼는데 1인칭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쓴 작품은 이제 이 작품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황진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가 이걸 내가 황진이의 입장에서 1인칭으로 써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황진이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조선 시대에 보면 이제 일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면 선정관 이사종은 노래를 잘했다. 일찍이 사명을 받들고 송도에 갔다. 천수원 시내가에서 안장을 풀고서 관을 벗어 배 위에 얹고 드러누워 노래 두 서너 곡을 높이 불렀다. 진이도 갈 곳이 있어서 역시 원에서 말을 쉬다가 귀를 기울여 듣고 말했다. 이 노래 곡조는 심히 특이하구나. 반드시 총가의 속된 곡조가 아니다. 나는 서울의 풍류 이사종이 당대 절창이라고 들었는데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 사람을 시켜가서 찾게 했더니 과연 이사종이었다. 이에 자리를 옮겨 서로 가까이 하여 그 다정함을 극치로 했다. 이사종을 이끌고 집으로 가서 며칠 머문 후 말하였다. 마땅히 그대와 함께 6년을 같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튿날 집안 살림살이할 3년의 비용을 이사종 집으로 모두 옮겼다. 위로 그 부모 처자를 섬기고 아래로 기르는 비용을 모두 자기 집으로부터 마련하였다. 3년을 마치자 이사종이 진이의 온 집안을 먹여 살리기를 한결같이 진이가 이사종을 먹여 살린 것과 같이 했다. 이사종이 보답한 지 꼭 3년 만에 진이가 말했다.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고 기일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직하고 갔다. 이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어디 나오느냐 하면 유몽인, 어우당 유몽인이 쓴 어우야당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 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이 일화를 읽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우선은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사종이라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가수입니다. 가수. 지금으로 치면 조용필급이에요. 조용필급. 네. 그래서 이사종이 이제 송도에 놀러 왔는데 노래를 막 한 거죠. 노래를 막 하니까 황진이가 듣고 아 이렇게 노래를 잘할 사람은 이사종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6년을 살았는데 이사종과 같이 살면서 황진이가 그랬다는 겁니다. 딱 6년을 같이 살자. 3년은 우리 집에서, 3년은 너 집에서. 네. 우리 집에 살 때는 송도에 우리 집에 살 때는 내가 돈을 다 대고 또 서울에 이사종 집에 살 때는 이사종이 다 돈을 대는 걸로 하고 계약 결혼을 시작한 겁니다. 네. 그리고 6년이 지나가지고 딱 6년 되는 날 황진이가 아 오늘로서 우리가 만난 지 6년이 됐으니까 오늘 헤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죠. 정말 여자가 이렇게 해서 헤어졌으면 이상한 여자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해가지고 같이 사는데 한 6년쯤 같이 삽시다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딱 어느 날 와, 오늘로 6년이 됐으니까 오늘 우리 헤어집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황진이와 이사종이 이제 뜨겁게 사랑을 해서 같이 산 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살았죠. 근데 한 6년쯤 살았던 것도 맞죠. 6년쯤 살았고 그리고 각각 3년씩 이렇게 우리 집과 너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유몽인이 나중에 기록하면서 숫자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사랑의 문제를 숫자의 문제로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유몽인이 쓴 이대로만 보면 황진이가 이상한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 그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황진이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 기록들이 전부 다 황진이가 굉장히 이상한 어떤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심리가 있냐면 황진이는 아주 뛰어난 일급 시인인데 그리고 아주 뛰어난 이제 춤꾼인데 되도록이면 이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남자인 사대부들이요. 네. 그래서 그 기록 중에서 아, 황진이가 정말 뛰어나고 황진이가 시를 잘 쓰고 춤을 잘 추고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이런 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황진이에 대해서 소설을 쓰면서 황진이에게 기록되어 있는 황진이에게 이렇게 얹혀져 있는 그런 많은 소문들, 예, 많은 소문들을 황진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령 여기서 이제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고 길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제 소설에서는 이제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황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년쯤 되었을 때 황진이가 이제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사종과 남포에서 헤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서로를 멀리서 그리워할 때가 왔음을 알아차렸답니다. 내가 한양에 가서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쓴 돈의 몇 배를 그는 송도로 와서 나와 내 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지요. 전국을 돌며 귀한 약재를 구해온 적도 열 번이 넘습니다. 그는 기다린 것이지요. 내 슬픔이 끝나는 날 다시 함께 옷자락 날리며 긴 여행 떠나기를. 나는 이 슬픴에서 빠져나올 뜻이 전혀 없었어요. 뜻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슬픔 아래의 슬픔, 그 슬픔 아래 어두컴컴한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싶었답니다.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황혼의 우수수 소리를 내는 갈대처럼 황량한 마을의 늙은 나뭇가지에 앉은 솔개처럼 발목을 잡아챘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길을 떠나 같은 풍광을 접하더라도 다른 것을 느끼며 다른 소리를 만들 것이에요. 예전처럼 그의 맑은 눈과 갸름한 볼만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지요. 세상에는 그처럼 아름다운 풍광과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극히 평범한 이치를
어리석고 아둔한 인간이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마음이 다시 급해졌지요. 병난도를 휘도는 급물살처럼 쏟아지는 어문을 풀고 싶었습니다. 그는 눈 딱 감고 지나가자 했지요. 고운 것, 위대한 것, 만난 것만 구경해도 백년 인생이 짧으니 연꽃의 우아함만 살피면 되지 그 꽃을 피운 탁한 물에 구태여 손을 담글 필요가 없다고 했답니다. 가볍게 가볍게 철 따라 마음 따라 노래 부르며 속세의 실은 모두 잊고 붉어벗은 몸 맨머리를 향해 불어오는 솔바람이나 맞으며 늙어가기를 예전에 나도 간절히 원했었지요. 이제 그와 나는 갈림길에서 영원히 합칠 수 없는 방향으로 제각각 들어서야 했답니다. 파국의 고통보다는 때이른 결별의 아쉬움을 택한 겁니다. 그 늦가을 이별의 시로 봄을 읊는 것은 우리가 봄에 처음 만났기 때문일까요? 그 봄에 벌써 머물지 않을 봄과 떨어지는 꽃을 염려했던 탓일까요? 당신은 나예요. 자신 있게 속삭이던 나날도 끝이 났답니다. 이렇게 이제 황진의 입장에서 왜 이별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쭉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핵심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성숙한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황진에 대한 일화들이나 황진이를 다룬 소설들을 읽어보니까 황진이의 나이가 전부 20살에 다 멈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황진이가 화담 서경대를 만났을 때도 20살, 네, 그리고 지족선사를 만났을 때도 20살, 이사종을 만났을 때도 20살. 황진이는 늙지를 않는 겁니다.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황진이가 평생 한 20명 정도의 남자랑 이렇게 계속 썸을 탔는데 같이 살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20명의 남자를 20대 초반에 다 만난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남자들이 쭉 줄을 서 있고요. 네, 한 명씩 한 명씩 한 달에 한 명씩 갈아치우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황진이가 창기였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황진이는 50대 중반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50대 중반쯤 나이가 됐을 때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상하는 식으로 소설을 써야겠다.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20대 때 만난 남자, 30대 때 만난 남자, 40대 때 만난 남자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래서 그 남자들을 만나면서 이 황진이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그 과정을 이제 그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숙한 목소리로 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했던 이제 황진이와 쌍벽을 이룰 만한 사람을 좀 찾아보니까 이 여자가 있더라고요. 누구죠? 1804년에 태어나서 1876년에 죽었고요. 1835년 30대 초반에 이제 그림이고요. 이건 64년. 네. 이때 사진이 벌써 사진을 찍을 수 있어가지고 같은 인물인지 좀 구분이 30살 때는 이랬고요. 60살 때는 이랬어요. 여전히 곱죠. 조르주 상드입니다. 조르주 상드. 네. 조르주 상드가 상드 살롱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예술가들과 만나서 썸을 탔죠. 네. 쇼팽을 비롯해서. 네. 그래서 소설을 제가 이제 황진이의 일생을 쭉 살펴보니까 황진이도 막바지에 가면 황진이 살롱을 만들어요. 네. 만들어서 황진이 살롱에 많은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남자들을 보면 우선 이제 서경덕이 있는 거죠. 서경덕. 황진이가 서성으로 모셨던. 네. 송도를 중심으로 한 지금으로 지금 대학 같은 거죠. 서경덕 대학의 총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담 서경덕 선생이 있고요. 그럼 허엽 있습니다. 허엽. 허균의 아버지죠. 네. 허균과 뭐 허성, 허난설은 이 천재 형제들의 아버지고 그래서 이 소설은 황진이가 허엽한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쭉 들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걸 제가 그렇게 설정한 건 왜 그러냐면 허균의 기록들, 이제 허엽의 아들인 허균의 기록들에 보면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극비 사항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령 황진이 엄마가 맹인이었다 이런 것들은 허균의 기록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허균이 태어났을 때 황진이는 벌써 죽었으니까. 허균은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겠죠.
허엽이 이제 황진이 살롱에 드나들던 가장 젊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우치도 네. 나중에 이제 소설적인 인물이 됐지만 전우치도 그 당대 이제 서경덕과 허엽과 함께 황진이 살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서양에 조르주 상드가 있다면 상드 살롱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황진이 살롱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럴 듯 합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여인을 보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누굴까요? 네. 이 배우는 요즘 활동 안 하던데 임유진이라고요. 네. 그런 배우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네. 이 배우는 알죠? 네. 이재은이라고. 네. 뭐 저는 이제 뭐 노랑머리 이런 걸 통해서. 네. 촬영을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이건 잘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 이제 두 번째 소설이 이제 서로가 잊혀진다는 것은이라고 하는 소설이 TV 문학관으로 나갔습니다. TV 문학관으로 방영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TV 문학관의 두 명의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이재은 씨는 이제 장희빈이라고 하는 역할을 했고요. 장희빈. 네. 그리고 이 임유진 씨는 백릉파라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백릉파. 그래서 어떤 소설이냐면 소설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소설이냐면 이 서포 김만중 선생이 쓴 이제 마지막 소설이 사시남정기입니다. 아시죠? 김만중 선생이 이제 책을 소설을 두 권 썼잖아요. 하나는 군몽, 하나는 사시남정기 이렇게 썼는데 군몽을 먼저 쓰셨고요. 사시남정기를 뒤에 쓰셨어요. 두 번 다 귀양지에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정치한다고 굉장히 이제 바쁘셔가지고 소설 쓸 시간이 없었고 귀양을 가면 소설을 하나씩 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귀양지가 이제 여기인데요. 여기가 이제 남해입니다. 남해. 예, 남해라고 하는 섬인데 남해에 귀양을 간 게 아니고 남해의 부속섬으로 갔어요. 남해에 딸려 있는 부속섬 노도라고 하는 섬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귀향을 보낼 때 섬의 섬으로 이렇게 귀향을 보내면 거기서 죽으란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귀향을 풀고 금방 다시 서울로 올려야지 이런 사람이면 충청도쯤에 귀향을 보내요. 그리고 나가서 죽어라 이런 이렇게 아주 저주를 하면서 귀향을 보낼 때는 이런데 보내는 거죠. 네. 섬에. 예. 저절로 위리안치가 되는 겁니다. 저절로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포 김만중 선생이 마지막에 이제 이 노도라는 곳으로 귀향을 갔고요. 저기서 죽었습니다. 네, 저기는 못 나오고 저기서 귀향지에서 돌아가셨는데 누가 귀향을 보냈느냐 하면 당연히 이제 숙종이 보냈고 근데 장희빈이 그때 이제 숙종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눠가지고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왕비가 됐어요. 거기에 그럴 때 가장 나서서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 서포 김만중입니다. 그러니까 장희빈이 김만중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귀양 가서 죽어라 이러고 이제 노도로 보낸 거죠. 근데 귀양을 가가지고 서포 김만중 선생이 사시남정기를 쓰셨는데 그 사시남정기의 구조가 주인공이 유연수라고 하는 이제 선비고요. 착한 처인 사시와 악한 첩인 교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시가 유연수를 꼬셔가지고 사시를 쫓아내고 자기가 부인이 됩니다. 구조가 똑같죠. 숙종이 장희빈이 숙종을 꼬셔가지고 인현왕으로 쫓아내고 왕비가 됐잖아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재밌느냐면 저 책이 언제 나왔느냐면 1692년 이전에 나왔겠죠. 169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1692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1694년에 장희빈이 왕비가 되었다가 다시 희빈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1701년에 이제 인현왕후가 다시 이제 1694년에 인현왕후가 복귀가 되고 1701년에 인현왕후가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왕후를 저주해서 죽였다고 해서 이 장희빈은 사사됩니다. 사약을 받고 죽어요. 근데 그게
사시 남정기 마지막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책 소설이 나오기 전까지 전에는 소설이 나올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소폭 김만중 선생이 예지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네 저주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넌 죽어라. 네. 교신은 죽어라. 이러고 소설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소설 쓴 그대로 된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설정을 했냐면 소포 김만중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노도에서 장희빈을 저주하는 사시남정기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을 쓰고 있다는 정보를 장희빈이 입수한 거죠. 그래서 쓰고 있는 그 소설을 훔쳐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훔쳐오라고. 네. 그래서 시중에 퍼지기 전에 그 소설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설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노도로. 네. 추리 소설이죠, 일종의. 네, 추리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등장인물이 장희빈이 등장인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백능파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등장인물로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제 많은 소설들이 읽혔거든요. 뭐 구운몽이나 사시남정기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소설들 이제 흔히 말하는 필사본 소설이죠. 이렇게 붓글씨로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쓰는 네. 그러니까 활자가 되어서 이렇게 판각이 되어서 혹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중에 이렇게 출간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소설을 이렇게 쭉 벗겨놔서 누가 소설을 써놓으면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이거 읽고 야 서로구라 잊혀진다는 것은 이런 소설 재밌네. 집에 가서 봐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벗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소설이 마음에 들면 그 소설을 벗겨서 집에 가져가야 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춘향전 이런 건 필사본 2본이 1,000개가 넘어요. 왜냐하면 벗기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벗기다가 보면 재미없는 부분 건너뛰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막 자기 마음대로 넣어서 부풀려요. 저작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춘향전 첫날 밤 대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 재밌네. 그리고 막 느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건 애들한테 보일 거니까 첫날 밤 안 돼. 그리고 건너뛰어요. 그런 지점에서 이본이 아, 이런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닌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설들을 이제 많이 베끼고 즐겼던 사람이 바로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소설의 주요 독자층 여자지만 조선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 시대 때도. 그래서 조선 시대 때 그 소설을 좋아 물론 김만중의 어머니도 소설 매니아였죠. 어머니를 위해서 구운몽을 썼으니까 네. 그 엄마가 소설을 계속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이제 백능파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소설 속에 넣었는데 이 여자는 완전히 소설 매니아인 거예요. 소설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지경이냐 하면 여기 이제 서로가 잊혀진다는 것은 113페이지 보면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작년 겨울 백능파가 김만중을 처음 만난 곳은 노도가 아니라 금산의 보리암이다. 소립차를 앞에 놓고 김만중이 물었다. 왜 이곳을 찾았는가? 그녀의 이름 석자에 그와의 만남을 염원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 백능파. 군몽의 주인공 성진을 혼돈에 빠뜨린 팔선녀 중 하나이면서 양소유와 사랑을 나누는 동정용왕의 딸. 어떤 여자가 왔어요. 어떤 여자가 서포 김만중 선생을 찾아와가지고 귀양살이 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제가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김만중이 묻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백능파이옵니다. 김만중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능파는 김만중이 쓴 군몽에 나오는 팔선녀 있잖아요. 팔선녀 중에 한 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군몽에 탐닉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이 따로 있는데 오늘부터 나를 백능파라고 불러. 이렇게. 제가 어떤 소설을 썼는데
소설에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가령 리심 이런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독자를 만났는데 그 독자가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는데 리심이에요. 제가 완 돌아버리겠죠. 완전 미절이잖아요. 미절이.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여자의 목표는 뭐냐면 사시남정기를 쓰는 동안에 그 옆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서포 김만중이 계속 아프거든요. 아파서 이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사시남정기를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저걸 쓰다가 돌아가시면 저걸 내가 싹 훔쳐가지고 내 이름으로 출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옆에 붙어있는 여자예요. 백령파. 네. 그리고 이제 장희빈 있는데요. 그 여러분도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사극들 보시면 후궁들 있잖아요. 희빈, 뭐 숙빈, 뭐 이런 여러 빈들이 방에 보면 책상 위에 이렇게 책이 놓여 있잖아요. 그 책이 뭘까요? 그 책이 논어일까요? 맹자일까요? 아니죠. 전부 소설이에요, 소설. 밖에는 못 나가잖아요. 그죠? 궁중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왕이 찾아주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왕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기다리기 힘들고 이러니까 소설을 읽는 거예요. 소설도 짧은 소설 안 읽고요. 엄청나게 긴 소설들이죠. 10권, 20권, 30권, 40권 이런 소설들을 마치 지금 이제 만화방에서 이렇게 한 보따리 사서 보듯이 그렇게 구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주요 독자층 중에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후궁들이었어요. 후궁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소설에서는 장희빈도 그래서 소설 매니아인 거죠. 장희빈이 이제 궁에 들어가기 전에 장옥정이었을 때 자기 이름으로 있을 때 새책방에서 이제 이 책을 빌려주던 그 새책방에서 김만중과 우연히 만나는 걸로 이렇게 소설 속에는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좀 차이는 뭐냐면 필사본 궁중에서 궁중이 아니고 시중에서 그냥 거리에서 떠돌던 필사본 소설들은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후궁들은 궁녀 중에서 글씨를 예쁘게 쓰는 애들을 몇 명 뽑아가지고 책비라 그러는데 너는 다른 짓 하지 말고 청소 이런 거 하지 말고 소설을 예쁘게 뺏겨 써라. 그래서 이제 궁채로 이렇게 되게 이쁘죠 글씨들이. 그래서 이게 이런 소설들 수백 권이 낙선제라고 하는 궁궐인데 그 낙선제 안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낙선제 본 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읽었던 인물로도 장희빈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조선 중기 후기에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그 매체를 중심으로 한 그 판에서는 여자들의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투영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이제 백능파와 장희빈을 잡아서 조선 시대 때 소설은 어떻게 유통되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되었는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썼던 게 서로가 잊혀진다는 것은 이런 작품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다 읽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 소설의 결론도 그렇고 역사의 결론도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씨도 사약을 받고 죽고요. 네. 교씨도 이제 독약을 먹고 죽고요. 그리고 장희빈도 사약을 받고 죽죠. 그 장희빈 사약 먹고 죽는 신들이 있잖아요. 막 김혜수가 죽는 신, 뭐 이렇게 배우들별로 어떻게 죽는가 이런 걸 제가 옛날에 쭉 한번 봤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쨌든 뭐 처참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다 남자가 잘못해서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죽일 정도로 이 첩들이 잘못해서 이제 죽는데, 근데 첩의 말에 속아가지고 이 착한 척 쫓아내고 그 뭐 살림 다 말아먹고 다 가장이 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가장이. 근데 숙종도 그렇고 그 사시남정기의 주인공 유연수도 그렇고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아요. 네. 아 내가 약간 저 악한 저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잠깐 생각을 잘못한 거다. 전현이 잘못한 거다. 전현을 죽여라. 그리고 자기는 싹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이 질문을 하게 돼요. 나중에 따지고 보면 이게 남자가 잘못한 건데
집안의 가장인 남자가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숙종과 유효원수는 벌을 받지 않는 사회였다는 거죠. 그 사회가. 세 번째 이제 그 이 여인을 보라. 예, 세 번째 여자들인데요. 네. 이 여자는 제가 그 화가 선생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목이 너무 굵은 것 같아요. 책 표지로 썼는데 표지로 너무 급해가지고 쓰긴 했는데 아 목이 너무 굵은데 계속 그 생각을 했고 저런 목을 가진 여자는 없지 않아요? 네. 편도선을 알았다. 네, 뭐 네, 그런 생각도 막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네, 김소연 씨가 나오는 예. 앞에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이제 커피죠, 커피. 그래서 이제 소설이 리심 파리의 조선국녀 리심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또 이쪽은 이제 노사가비라고 하는 작품이고. 그래서 이제 노사가비는 영화로 돼서 나왔죠. 예, 영화 돼서 나왔고 리심도 이제 노사가비 계약할 때쯤에 영화 계약들을 했었는데 영화로 못 만들어가지고 저 목 굵은 여인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심은 이제 파리의 조선녀 리심은 세 권짜리 책인데요. 세 권짜리 책인데 한 3,600매 정도 됩니다. 근데 제목 자체도 이제 파리의 조선국녀 이렇게 돼 있듯이 이 여자는 이제 개화기 이 리심과 노사가비는 전부 이제 개화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개화기 때 이제 문호가 개방되었을 때 문호가 개방되니까 밖에 있는 어떤 문화 그 문명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튀어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남자도 많이 튀어나갔지만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튀어나간 여자들을 찾아본 거죠. 그래서 그 튀어나간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리심과 노사갑입니다. 근데 리심은 보면 이제 리심을 처음 구상했을 때 이제 구상을 하게 된 그 텍스트는 이제 글로르 보띠에와 아폴리드 브랑댕이 쓴 한국에서 앵꼬레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는데 이 에세이 집에 한 두 바닥 정도 리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두 바닥 정도 나오는 리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이제 가슴에 딱 꽂혔던 게 이겁니다. 리심은 자신이 관찰한 놀라운 서양 문물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기록해 두었는데 나는 언젠가 그 기록들을 꼭 출판하려고 다짐하고 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책은 출판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리심이라고 하는 조선 여자가 세상을 서양을 이렇게 돌면서 서양 문물을 접하고 무엇인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들이 책으로 출판할 정도로 기록을 했는데 없는 거죠. 없으면 이제 소설가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써야겠다. 내가 써야겠다. 그래서 리심의 중권 2권, 1권, 2권, 3권 중에서 2권은 리심의 여행기입니다. 리심 1인칭 여행기. 리심 개화기 때 조선 여자가 일본과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것들, 여러 문명들을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기록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다 상상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권을 잘 쓰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리심이 어디를 돌아다니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니까 보니까 이제 리심이 연애를 했다고 이제 추측되는 사람이 이 블랑시라고 콜랭드 빅토르 콜랭드 블랑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그 파리의 조선녀 리심 그 초판을 낼 때 2006년 2007년도에는 소설 앞에 이 사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자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리심이 사랑하는 남자가 겨우 이렇게 생겼단 말이냐.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상상을 하고 싶은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확 깬다. 네. 그래서 이번에 책을 내면서는 뺐습니다. 네. 이번에 책을 내면서는 이 사진이 빠져 있고요. 네. 아, 좀 애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아주 뛰어난 프랑스 외교관인 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지심경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와 한문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요. 파리 외국어 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한문 해독력이 있으니까 쫙 보고 와 이건 중요하다 싶으면 전부 빼돌렸습니다. 그 당시 외교관들은 외교관이면서 간첩이었던 거죠. 네, 간자였던 거죠. 그래서 파리로 그래서 그때 직지신경이 빠져나갔고요. 그 사실을 알면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리 문화재를 빼돌린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심하고 연애를 했고 외교관이니까 이제 제가 이 사람에 관한 자료들을 보다가 이 사람의 자필 이력서를 구했어요. 외교관이니까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근무를 했다는 게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심은 행적을 따라갈 수 없지만 리심이 사랑했던 리심과 함께 외국으로 나갔던 이 남자의 행적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조선에 있다가 도쿄로 갔어요. 1891년 6월부터 1893년 3월까지 도쿄에서 근무했고 93년 3월에 이제 배를 타고 파리로 옵니다. 파리로 와서 93년 5월에서 94년 10월까지 파리에 있다가 탕헤르로 발령이 나요. 그래서 이제 모로코죠. 모로코 탕헤르라는 곳에 가서 94년 10월부터 95년 12월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95년 12월부터 96년 3월까지 한 넉 달 정도 파리에 있다가 다시 조선 3대 공사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그 에세이집을 썼던 사람 프랑댕이 2대 공사고요. 플랑시가 1대 공사, 프랑댕이 2대 공사, 다시 플랑시가 3대 공사입니다.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쿄 생활, 파리 생활, 탕헤르 생활, 다시 파리 생활을 이제 기록해 제가 상상으로 해서 쓴 게 이제 리심 이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한 대목을 오늘 가져왔는데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호사 이름은 조세핀이었다. 내가 깜빡 잠들었던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조세핀은 프랑스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데 발음까지 훌륭하군요 라고 칭찬했고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답했다. 조세핀은 천국이나 일본은 들어보았으며 올해도 일본 젊은이 셋을 치료해 주었다고 했다. 조선도 일본과 같은 섬나라냐고 물어왔다. 나는 조선이 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이고 위대한 왕이 다스리는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답했다. 조세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기 힘든 표정이었다. 천국이나 일본을 제외하고 아시아에 문명국이 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다. 너무 급해 저 침대를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마르세유라는 곳에 이제 도쿄를 떠나서 마르세유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플랑시가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그 남자는 이제 입원해서 누워 있고 플랑시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간호사랑 지금 이제 리심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급해 저 침대를 쓰긴 했지만 하여튼 고비를 넘겨 다행이에요. 노트르담드라 가르드 성당에 올라가서 성모님께 감사 기도라도 올리도록 해요. 그러니까 조세핀이 너무 급해 저 침대를 쓰긴 했지만 뭔가 불길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심이 묻는 겁니다. 침대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조세핀이 멋쩍은 얼굴로 답했다. 미신이죠 뭐. 2년 전에 북아프리카와 아랍을 떠돌던 무기상인이 저 침대에서 죽었어요. 오른 무릎에 종양이 생겨 절단을 했지만 가을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 후론 이상하게 저 침대에 누운 환자들에게 불행이 닥쳤답니다. 큰 병이 아닌데 죽어나가는 일도 잦았죠. 하지만 다 미신이에요. 빅토르 콜랭 씨는 큰 고비를 넘기셨잖아요. 그런데 떠도는 풍문엔 그 무기상인이 그냥 무기만 팔던 사람이 아니었대요. 무기만 팔지 않았다면요? 신이었다네요. 그 병원은 콩셉시옹 병원이고요. 이 신은 랭보입니다. 마르세유에서 랭보가 콩셉시옹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고 그리고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콩셉시옹 병원에서 죽었거든요. 콩셉시옹 병원에 랭보가 죽었던 그 침상에 빅토르 콜랭을 제가 눕힌 거죠. 물론 뻥입니다. 네, 네 그런 일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리심이 이렇게
플랑시와 함께 쭉 이렇게 도쿄와 파리와 탕헤를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 그 문명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 문명의 현장들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는 리시미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예,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드가를 만납니다. 드가를 만나서 예,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왜냐하면 드가는 무희를 그리잖아요. 근데 리심도 무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심이 조선 춤을 막 이렇게 출 때 드가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전무를 하고 물론 뻥입니다. 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 리심 이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서양 문물을 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상상을 해서 쓴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조선 여자가 서양 문물을 접했다 이렇게 에세이에는 한 줄밖에 안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접했을까를 이제 제가 상상을 해서 한 1,000매 정도 한 권의 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심은 처음에는 조선 춤밖에 못 췄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춤을 배우고 파리에 가서 이제 유럽의 춤들을 배우고요. 왈츠나 이런 것들. 그리고 탕헤르 북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춤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출 줄 아는 무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조선에 돌아옵니다. 조선에 돌아오니까 처음에 나갈 때는 그냥 빅토르 콜랭드 플랑시가 저 여자 달라고 해서 하니까 고종이 줬는데 그 여자가 다시 돌아왔는데 고종이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파리지엔이 돼서 간 거죠. 춤도 너무 잘 추고 고종이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다시 궁중으로 갇히고 궁중에 갇히고 리심이 궁중에서 이제 춤을 추다가 독국물을 먹고 죽죠. 비극입니다. 비극. 네. 그래서 제가 소설가로 살면서 제일 슬펐던 순간이에요. 하, 이 여자 진짜 훌륭한데. 네. 저도 이 여자를 따라서 이제 도쿄도 갔다가 네, 마르세이유도 갔다가 파리도 갔다가 탕헤르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 동안 이제 세계를 놓고 이렇게 연애하는 기분으로 리심과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춤추다가 독국물을 먹고 죽으니까 너무 슬픈데 잘 죽여야겠다는 생각도 막 들고 네. 슬퍼서 막 울고 싶은데 막 울면서도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네, 썼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잘 죽였습니다. 네, 잘 죽이고 후유증이 왔어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네. 마치 이제 배우들이 그런 비극을 한번 이렇게 주인공으로 연기하고 나면 그게 잘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증상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막 술 먹고 네, 좀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열치열 작전을 썼어요. 그러면 뭐 똑같은 여자를 하나 더 써가지고 안 죽이지 뭐 이런 생각한 거예요. 리심을 안 죽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었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써보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노사갑이라는 소설을 리심을 쓰고 넉 달 만에 썼어요. 바로 쓴 거죠. 바로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여자는 따냐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따냐라고 이름도 러시아식 이름인데요. 따냐라고 하는 여자인데 아버지가 이제 역관이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러시아까지 갑니다. 러시아까지. 그래서 러시아에서 커피를 배워요. 커피를 배워가지고 근데 원래 직업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네. 주 종목은 숲을 팔아먹어요. 숲을. 유럽의 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숲을 보여주고요. 이 숲 100억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귀족이 100억 내고 그 숲을 사죠. 근데 사실 다른 사람 숲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들고 튀는 실제 19세기에 러시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던 여자였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한탕 해가지고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고종이 하필 그때 아관 파천을 해가지고 이제 명성황후가 죽고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커피 중독자였어요. 고종이
아침마다 한 대 접시씩 러시아 커피를 먹은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한 대 접시씩 러시아 커피를 먹을 때 그 커피를 이렇게 조제해 가지고 탔던 여자가 따냐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둘 사이에 약간 이제 썸씽이 이렇게 생기겠죠. 네. 썸씽이 생겼는데 근데 따냐는 고종은 이제 내 옆에 있어라 그랬는데 따냐는 이제 고종을 뿌리치고 네. 나는 커피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조선에서 조선으로 또 조선에서 또 어떤 인연을 다 떨쳐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테스부르크에서 두 달을 보내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뉴욕에 정착하여 가게를 열었다. 간판은 따로 달지 않았지만 그곳 사람들은 따냐의 문학카페라고 불렀다. 조선 여자 중에서 뉴욕에서 커피숍을 연 최초의 여자입니다. 매일 밤 나는 낡은 피아노를 반주 삼아 푸시킨을 비롯한 러시아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를 원어로 낭송했다. 내가 시를 읊을 때 손님들은 노스아가비, 즉 러시안 커피를 마시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잠들지 않는 베테스부르크의 백야를 그렸다. 다음 날 저녁부터 매일 러시아 시를 원어로 읽은 후에 더듬더듬 서툰 영어로 노스아가비에 얽힌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한 자락씩 들려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발음이 이상하다, 문장이 엉망이다 욕하던 손님들도 곧 이 여자 사기꾼 이야기에 빨려들었다. 감기 기운이 돌아 몇 마디 짧게 뱉고 끝내려고 하면 한 대목 한 문장만 더 이야기해 달라며 아우성을 쳤다. 나는 따로 공책을 마련하여 손님들이 저마다 커피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 그 공책에는 노스아가비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날 첫 이야기는 항상 노스아가비의 한 자락이었고 뒤이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저런 저마다의 이야기들이 얽혀들었다. 나라도 인정도 사건도 제각각이었지만 이 공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모두 검은 액체와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곧 끝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였다. 두 번째 공책을 샀을 때 나는 이런 문장 한 줄을 첫 장 첫머리에 써넣었다. 커피는 끝나지 않는 당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개화기 여자인데 러시아 남자, 중국 남자, 조선 남자들을 전부 우롱하면서 사기치면서 뉴욕에 와가지고 이렇게 커피점을 열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여자의 삶을 제가 노사갑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책을 이 이야기를 쓰고 나니까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두 작품이 나비의 두 날개와 같고요. 무늬는 다른. 하나는 비극, 개화기 때 여자를 다루고 있지만 하나는 비극이라는 날개, 또 하나는 희극이라는 날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이제 소제목들은 전부 커피 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커피 이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뭐 러브 이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니까 커피로 자기 인생을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는 뭐다, 커피는 뭐다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이 커피는 끝나지 않는 당신의 이야기다. 이게 이제 소제목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루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여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다룬 작품 중에서 가장 좀 참혹한 이야기가 열려문의 비밀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 명탐정 첫 번째 이야기의 원작입니다. 네. 거기 보면 그 소설 주인공이 김아영인데요. 김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름을 이제 아영 이렇게 지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쓸 때 그 작가가 이름을 딱 정할 때 뭔가 이름을 이렇게 택하는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을 아영이라고 정한 건 이게 아황과 여영의 줄임말입니다. 아황과 여영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임금의 두 딸이자 순임금의 아내인데 순임금이 죽자 따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 이제 연료문이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연료 집안에 연료가 있으면 이 연료를 포상해 달라고 나라에 이제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아 연료다 이건 남편을 위하고 가문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비를 내리고 그리고 문을 하나 붉은 문을 하나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그 집 가문에서는 자랑으로 여기죠. 근데 조선 후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죽고 나면 가문에서 그 여자한테 남편이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라. 따라 죽어라. 아황과 여영처럼. 그럼 네가 죽으면 우리가 그걸 나라에 올려가지고 멸려물이 내려올 거고 그럼 우리 집안에 대대로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죽어라. 이렇게 남편이 먼저 죽은 네, 그 여자들한테 죽음을 강요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 네, 이걸 가지고 소설을 써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 집안, 네, 자기 집안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어떤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김아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열려문의 비밀을 썼고요. 그래서 소설은 이렇습니다. 남편과 사별 2년 후 집안을 일으키고 자결한 여인 열려문을 내려달라고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의 탐정이 내려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네. 책을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쓴 소설 중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책에 이 열려문의 비밀이라는 책 앞에 제가 그 보통 이제 소설책 보면 누구에게 바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에게 바친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일 앞에는 10년 후 예영과 문영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딸이 둘 있습니다. 딸이 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딸들이 나중에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예. 그래서 10년 지나면 이제 고등학생쯤 되니까. 10년 지나서 이제 읽어라. 그리고 이제 10년 후 예영과 문영에게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안 읽더라고요. 아빠는 왜 환타지 이런 거 못 써? 뭐 이상한 소리만 막 하고요. 아 이것도 잘라주세요. 우리 딸이 이걸 보면 안 돼. 네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열려문의 비밀을 다시 책을 내면서 네. 그, 또 써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면. 우리 딸이 20대니까 20대 후반쯤 되니까 그때 이제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여러 고생을 할 테니까 그때 또 읽어라. 계속 10년 후 예영과 문영에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PPT를 만들면서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열려문의 비밀을 쓸 때는 이제 10년 후 예영과 문영에게 이렇게 하면서 10년이 지나면 좀 세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었어요.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확장해 보면 16세기 초 황진이를 다루면서 500년 후 예영과 문영에게 16세기 초에는 황진이가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네, 창기로 불리면서 고생을 했는데 500년 지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17세기 말에 백릉파가 나오는데 네. 300년이 지나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면 좀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19세기 말에 이제 리심과 따냐가 개화기 때 나오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이제 리심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네,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500년 전부터 네, 500년 전부터 물론 그 이전도 가능하겠지만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자와 관련된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 이런 걸 이 소설들을 통해서 방증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따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500년 전에 300년 전에 100년 전에 또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쌓여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자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시간의 두께 같은 거 네.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게 즉자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뿌리가 깊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역사 소설들을 읽으면서 그 뿌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쓴 건 아니에요. 아닌데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들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비슷한 문제가 이거 500년 전에도 이랬는데 300년 전에도 이랬는데 100년 전에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렇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쭉 한번 이 여인들을 보면서 현재 문제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강연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복습을 일일이 이렇게 글로 이렇게 쭉 정리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사진으로 제가 여인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 5초씩 멍 때리기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네. 이 여인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여인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백능파. 이재현이란다. 장희빈이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못 굵은 리심 있었고요. 네. 그리고 따냐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은 이 중에 어디쯤 있을까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재밌게 책을 같이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는데 이 작품들이 워낙 김탁한 작가가 그동안 책을 많이 내셔서 많이 낸 책 중에는 전반부에 속하나요? 중반부에 속하나요? 후반부에 속하나요? 지금 설명해 주신 책들은 네, 이건 이제 좀 전반기? 전반기 30대 때 쓴 것들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네. 일단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 홀어머니가 계시고요. 집사람이 있고 딸이 둘 있어요. 아. 여자 네 명하고 살아요. 아, 네. 남자가 한 명도 강아지 수컷이 하나. 아, 그래요. 네, 한 마리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자 네 명하고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이게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딸이 아주 안 할래요. 네. 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아, 이거 솔직한 얘기를 좀 더 들어가야 네, 되는데 네, 소설을 쓰고 네. 이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편집자가 있잖아요. 편집자. 네, 오늘도 이제 여기 와 계시잖아요. 예, 오셨는데 네. 99% 여자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러네요. 집에서도 계속 이제 예, 가족들도 다 여자고. 이제 책 내고 이러고 의논하고 그러면 다 여자고요. 네. 작가와의 만남 이런 거 하면 90% 좀 여자예요. 다 이렇게 독자와 만나는 거 하면. 네. 네. 그래서 계속 여자들 속에 살다 보니까 네. 여자들의 삶을 이렇게 좀 다른 남자 작가들보다는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그 앞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참 재밌었던 건 소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증거가 될 만한 역사의 하나하나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으시거든요. 한 부분 부분들을 그것을 읽고 상상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게 역사고 어느 게 상상인지 헷갈릴 정도로 네. 왜 이렇게 증빙을 해가면서 쓰시려고 했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상의 나래를 확 펼치셔도 될 텐데 여성의 삶이 사실 나온 것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러니까 가령 네. 황진이 같은 경우는 한 시가 한 아홉 수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아홉 수밖에 안 썼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00수 썼을 건데 그렇죠. 정말 써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건 너무 잘 썼어.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만 남아 있고요. 대부분은 다 유실된 거죠. 유실됐고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가 남아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남아 있는가를 이제 잘 분석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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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 황진이는 이 책 외에도 주석이 따로 또 있습니까? 주석 황진이?
그렇죠.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절판됐고요. 지금은 네. 절판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황진이를 쓸 때 좀 그 이 사람이 이제 1급 시인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1급 시인이 되나 이런 게 이제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 한 시를 쓴다는 건 이게 그냥 자유시 지금 우리가 자유시를 쓰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게 운이 다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글자를 쭉 이제 그 이전의 한 시들을 공부해서 그걸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 읽어야 되는 텍스트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어떤 책들을 읽고 어떤 시들과 문들을 읽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그 당시에 다른 작가들을 통해서 독서 체험들을 통해서 쭉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요. 네. 네. 그러니까 황진이의 서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가상 서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쓰면서 황진이가 어떤 말을 하면 아. 문장을 쓰면 그 문장은 어떤 책에서부터 이제 영향을 받은 거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달기 시작했는데 달다 보면 주석이 한 400개 정도 달았더라고요.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네. 그 주석을 달았는데 책을 내니까 이제 소설 편집자는 주석 다 빼고 내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아깝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러면 500부만 주석 달린 거 내주면 안 되냐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에서 500부만 그럼 우선 네. 주석 달린 거 500부 찍고 그냥 대중용으로 한 3000부 초판 찍으니까요. 근데 드라마가 되는 바람에. 그렇죠. 네, 예. 그 주석 달린 것도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네, 네. 저도 책을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석 예. 달린 이제 그 예. 황진이가 이제 두 가지 판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네. 그럼 주석이 한 4,500개 달려 있는 네. 게 있고. 그렇군요. 지금 뭐 들어보니까 TV로도 미니 시리즈, 영화 꽤 많은 판권을 많이 버셨겠어요? 여성들 소설. 네. 뭐 예. 전업 작가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아까는 리심을 죽이는 장면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 많은 여성 그 주인공 중에 누가 가장 어떤 점에서 정이 가고 뭐 어떤 분 있습니까 그런 게 쓰면서 직접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다르죠. 뭐 이게 약간 그 연애하다가 실연 당하고 그러면 이번에 좀 다른 스타일이 달랐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아. 서로 다른 여자들을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새로운 캐릭터를 네.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제일 낫다 이런 건 네.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여자대로 좋고요. 또 싫은 면도 있어요. 네. 이 여자는 이 여자대로도 싫고 네. 네. 저희랑 비슷하군요. 여자들이랑 비슷하네요. 네. 예. 네. 근데 황진이는 시인이고 이제 예를 든다면 아까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에 들어있는 백능파는 소설가 지망생이죠. 네. 네. 지망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소설가라는 여자가 소설을 쓰는 것과 시를 쓰는 것 만약에 어떤 게 더 좋다고 느껴지실까요? 작가들을 지금 쭉 거기에 네, 주인공을 시를 써서 이렇게 남는 게 훨씬 어렵고요. 네. 네. 소설은 이제 소설이라는 게 그 어쨌든 좀 이렇게 천한 장르로 취급됐기 때문에 그 오히려 이제 소설을 쓰던 여자 작가들, 여자 독자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자기 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죠. 발휘하고 있는데. 뭐 그걸로 돈을 벌고 이러지는 못하는 거죠. 자본주의 네. 시스템 아니니까 어쨌든 이야기 쓰는 것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썼던 여자 작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지금 이 여인들을 보라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앞서 연려문을 빼고는 나머지가 다 재능이 있는 여성들이에요. 네. 재능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사실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예. 조선 시대에 또 근데 재능이 있는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었는지. 그러니까 좀 이름이 남아 있는 사람들의 한 70~80%는 기생들이고요. 네. 기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글도 남기고 연애도 막 하고, 네. 그렇죠. 연애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기녀들의 어떤 기록들이 되게 많고. 일제 시대 때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 여자 작가들과 뭐 가수들, 네. 가수들, 화가들 뭐 여전히 이제 그쪽 사람들 이야기가 많은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계속 써 놓고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예술적인 어떤 활동들을 했던 재능이 네, 있었던 네, 그런 존재들이었던 네. 것 같아요. 예. 그 안에서 보니까 소설가라는 직업이 이제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에 들어가서 보면은 막 그 모독이라는 사람이 계속 씻지도 않고 막 몇 네. 며칠을 막 글을 쓰고 뭐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실제 본인 이 특히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에 소설을 쓰는 장면을 보면 혹시 김탁환 작가가 소설을 쓸 때 이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이제 대학 동기, 예, 네. 대학 동기 지금 방송 작가 하는 친구한테 전화 받았는데 네.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 읽어봤더니 네하고 똑같더라 해가지고 아, 아닌데 근데 똑같다고 그러니까 예. 아, 솔직하게 며칠씩 안 나오시고 막 계시고 그러시죠 작업하실 때 그러니까, 예, 빠져나오기 싫을 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점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은 뭐 이제 우리 지금 시대는 이런 것도 쓰고 이런 것도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숙종 시대 이렇게 들어가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세계가 다르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도 아니고 이제 세계가 다르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뭐 글도 다 붓글씨로 써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쪽 그 16세기 삶에 맞춰 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21세기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들어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잘 들어가 아 이거 잘 들어갔네 그러면 딱 들어간 그 상태로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외부와의 연락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예. 연락을 다 끊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만나면 영향을 받으니까요. 네,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좀 잠수 탄다고. 작가들 장편 작가들끼리는 그거 이제 고래에 우리 많이 비유하거든요. 고래 일단 이제 기어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흰수염 고래처럼 이렇게 확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있다가 이제 책이 나오면 살짝 나와요. 살짝 나오다 다시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예, 한 2-3년씩 잠수 타는 거죠. 네. 정말 그 아까 그 다양한 그 여성들 중에서 황진이를 조르주 상대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중간에. 네. 예. 그 당대에 그렇게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그 조르주 상도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뭐 그 음악과 좀, 뭐 네네, 미술과 네. 그러니까 조르주 상드보다도 황진이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1500년대 초에 되면 이제 학파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송도는 서경덕을 중심으로 대학이 생기고 네. 뭐 전라도 쪽에는 김인우를 중심으로 대학이 생기고 경상도 쪽에 가면 남명 조식을 중심으로 대학이 생기고 퇴계 이양을 중심으로 생기고 좀 지나면 이제 율곡 이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학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쫙 들어오잖아요. 네. 이 아주 큰 스승이니까 이 스승 밑에서 공부를 남자 해야지.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전부 남자고 네. 화담 서경 등 밑에 황진이가 유일한 여자 입학생이에요. 여자 딱 한 명 있어요. 황진이고. 근데 이제 고 그룹 서경덕 그룹 자체가 좀 개방적이기도 하고. 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근데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황진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모죠. 완전. 네. 나이 많고. 그러니까 젊은 그룹으로 이제 허엽이나 이런 젊은 그룹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로 교류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황진이 그룹이다, 황진이 살롱이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군요. 예. 그 안에서 황진이를 그 기존에 저희가 봤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든가 네. 아니면 앞서 얘기하신 20대 여성의 모습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좀 그리셨어요 작품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일단 많고. 예예.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예. 그런 거죠. 이렇게. 황진이는 기본적으로 송도 기세는 광기잖아요. 광기. 네. 광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고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송도 기생은 광기 송도 기생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송도를 벗어나 예, 송도 계승에 계속 있어야 되고요. 평양 기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기였을 때는. 근데 이 황진이 일화들을 쭉 보니까 어느 지점에 되니까 황진이가 지리산에 딱 나타나요. 지리산에 나타나서 지리산에서 남자랑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이사종과 할 때도 이사종이 집이 서울인데 서울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광기가 아닌 거죠. 20대 초, 20대에는 광기로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이 이름을 얻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광기가 풀린 것 같아요. 광기가 풀리니까 이 황진이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리산에도 나타나고 서울에도 나타나고 이런 행적들을 보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접어들면 다시 송도로 돌아와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어떤 삶의 사이클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화를 접하면서 아, 요 이 남자는 30대 만난 남자고 이 남자는 40대 만난 남자고 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네. 예, 제도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역사 특히 역사 소설들은 그 당시의 제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해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행적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바슐라르 말 중에 이제 상상이라는 건 책과 램프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 관한 소설을 쓰는 건 계속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상상이 더 잘 되는. 네. 그런 자료를 거. 많이 읽으신 거겠네요. 그렇죠. 자료를 계속 찾아서 이제 뒤지는 거죠. 네. 네. 황진이의 그 앞서 말씀해주신 어머니가 맹인이고 이런 것들도 다 자료 거기에서 자료에서 거의 근거해서 쓰신 건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호주문에 이렇게 예. 웃기는데 자료를 막 보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쓰려고 자료를 봤는데 이 사람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허균 최후의 19일을 쓰려고 허균에 관해서 자료들을 막 읽었는데 계속 황진이가 튀어나오는 거죠. 어. 나는 황진이를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네. 그냥 허균을 알고 싶어 자료를 보는데 황진이가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허균이 쓴 황진이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자세하고 근데 생물 연대를 보니까 허균은 황진이를 만났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뭐지 하고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서경덕 학파를 보니까 아, 그 서경덕 옆에서 서경덕 죽을 때 옆에서 이제 서경덕의 그 문집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게 허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 이게 허엽을 통해서 허균한테 이렇게 내려왔구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심을 쓸 때도 제가 이제 황연의 매천야록 들어보셨죠, 그죠? 네. 황연의 매천야록을 제가 이제 계속 읽었는데 그 개화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황연 선생이 쓴 매천야록은 카드라 통신이에요, 카드라 통신. 황연 선생이 막 예,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듣지는 못하니까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와서 서울이 이렇게 개판이라고 카드라 이런 게 카드라 통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카드라 통신 중에 커피가 있는 거예요. 아이 우리 고종 황제께서 너무 커피를 많이 먹는데 걱정이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리고 고종 황제 커피에 누가 독을 타가지고 고종 황제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일화들도 그 매천야록에 있는 거죠.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 기록들을 다시 역추적해 보니까 김홍육이라고 실제 그 커피에 독탄 요리사를 제가 찾았고요. 네. 그래서 김홍육을 또 따라가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얘가 사기꾼인데 일종의 장사 러시아어랑 이렇게 장사했던 사기꾼인데 그럼 김홍육 옆에 따냐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부 사기단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자료들을 막 읽다 보면 네 물론 이제 내가 조사하고 싶은 그 자료도 읽지만 이삭 죽기라고 하죠. 이렇게 어 이거 재밌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일단은 안 쓰고 호주문에 넣어놨다고 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넣어놨다가 아, 이걸 해볼까 이렇게 썩 꺼내는 거죠. 네, 그런 일. 그런 호주머니 자료들이 꽤 많이 꽤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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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소설을 좋아하는 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성들이었다라고 얘기해주셨고 네. 실제 그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 안에도 네. 그 소설을 읽는 여자들이 쭉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남성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왜 여성들에게 이렇게 소설이 더 매료되고 더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이렇게 좀 욕망이 강한 남자들은 과거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대설이라고 이제 흔히 네. 이야기하는 대설, 큰 대자를 써가지고요. 대설의 세계는 이제 경전의 세계고 그건 이제 뭐 사서상경을 배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등용해서 정치를 하고. 관리가 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제 길들이 있는 거죠. 근데 또 그 중에서도 그 남자들 중에서 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문으로 이렇게 짧은 전들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이제 전들을 보면 이제 그 소설들이 되게 짧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경전을 보다가 자투리 시간에 그 짧은 이제 전들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한문 단편 소설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 한문 단편 소설들의 작가들은 대부분 다 남자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여자들 중에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서 정도는 읽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세계가 있다, 어떤 역사가 있다 이런 것들 상식은 있는 사람인데 근데 과거의 급제 뭐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런 길은 없고 자기가 기생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소설을 쓰다 보면 또 소설을 쓰려면 일단 소설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들을 막 구해서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읽다 보면 이제 베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여자가 베낀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베끼다가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 욕해놨어요. 필사욱이라는 건데 빈칸이 있으니까 빈칸에다가 아, 우리 아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부터 시작해서 아, 베끼다 보니까 야, 이 소설 이 작가는 이건 너무 못 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가도 들어가요. 네, 평가가 막 써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이게 네, 어느 동네 누가 썼는지 대충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역추적해서 짐작을 네. 하는 그런 이제 연구 방법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베끼다 보면 이제 많이 베끼다 보면 그 사람 작가가 되는 거예요. 네. 에이 내가 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열악왕인인가 네, 그 소설에 보면 조선 후기에 얼마나 그 소설들이 많이 유행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어벤져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벤져스 보면 주인공들 다 모아가지고 소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역사 그런 소설이 고전 소설이 있어요. 여화록이라고 이제 지금 기억은 그런데요.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소설가들 소설 중에서 여자 주인공 이쁜 사람들 멋진 여자 주인공들을 이 작품에서 다 뽑아가지고 그 한 15명 정도 모아가지고 두 패로 나눠가지고 서로 정말 이렇게 어벤져스네요. 예, 어벤져스네요. 그래놓고 그게 소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이 캐릭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소설을 한 100권 정도 읽어야지만 이 텍스트 읽고 재밌어. 그런 작품이 나올 정도니까 완전히 그 시장 그 판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그 읽으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열악왕인 그 조선명탐 중 세 번째 이야기할 때 슬쩍 끼워 넣어놨어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설은 이렇게 베껴 쓰는 것에서부터 여성들이 이제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본인은 어떻게 그럼 처음 소설을 누구의 소설을 보시고 그 저는 베껴 쓴 걸 읽으면서 네. 읽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저는 이제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설가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소설가가 될 생각이 없었고 27살까지 소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야. 소설을 쓴 적이 없고 소설 읽는 건 되게 좋아했죠. 소설 읽는 걸 좋아해서 이제 국문과에 갔고 이제 대학원 가서 소설 전공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선배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네가 좋아하니까 이야기를 이제 연구를 하려면 고전 문학을 전공하라고 꼬시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현대 문학을 전공하면 100년밖에 텍스트를 안 읽지만 고전 문학을 전공하면 저기 예, 삼국유사 뭐 예 거기 예,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신화전설 민담 소설까지 5000년 이야기를 다 이렇게 읽으니까 훨씬 더 그러네요. 넓으네요. 폭이 넓으니까 네. 예, 고전을 전공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뭐 그럴듯 하잖아요. 예, 소설가의 문제는 귀가 얇은 게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전 문학을 전공한 거죠. 이제 고전 소설을 전공했는데 그리고 고전 소설을 전공해서 이제 지도 교수님 뵀는데 지도 교수님이 고전 대하 소설 전공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30권 이하는 소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네, 그러니까 최소한 30권 이상. 네. 그래서 이제 그 팀에 들어가서 이제 소설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이제 오전에 한 서너 시간씩 책을 읽어요. 그럼 한 권을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이렇게 서너 시간을 혼자서는 지루해서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네. 팀을 짜가지고 보니까 가령 뭐
맨 처음에 제일 약한 소설이 소현성록이라고 하는 소설이었는데 10권, 10책이었어요. 10권짜리 소설이었어요. 그걸 이제 열흘 동안 읽는 거예요. 열흘 동안 이렇게 쭉 읽고 그러면 아 열흘 읽고 나면 이제 술을 진창 먹고 이제 네. 또 잊어버리고 예 나이트클럽 그때 이제 선배가 나이트클럽 데려가요. 그러면 춤 한번 추고 잊어먹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월요일에 와 있으면 선배가 이번에는 뭐 명주 보울빔을 읽자 100권 100책인 거죠. 와 예, 그러면 이제 그 100권을 하염없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설들을 제가 읽으면서 5년을 보냈어요. 네, 5년 동안 소설가가 되기 전에 제가 읽었던 소설 공부를 위해서 읽었던 소설이에요. 공부를 위해서 5년 동안 그 고전 소설을 고전 장편 대하 소설들을 읽었고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읽어보시 나중에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템포가 지금 우리가 읽는 템포의 10배가 느려요. 문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세밀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1권에 처음에 울기 시작했는데 1권 끝날 때까지 계속 울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템포가 그 당시의 템포가 지금의 지금보다 훨씬 느린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느리 유장하다 이게 느리기 때문에 제가 그 애니메이션 보고 애니메이션 중에 웃기는 거 있잖아요. 그 막 그 그런 애니메이션 보신 적 없어요? 그 나무 늘본가 나와 가지고 네, 계속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하필 공무원이야. 예. 그래 가지고 뭔가 서류 때려 왔는데 그게 이거는 네. 복사를 해서 드릴게요. 이러고 복사하는데 한 시간 걸리는 앞에서 복장 터져 죽는 네. 그런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한 권을 읽었는데 계속 울고 있으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죠. 이별하는 거야. 그리고 나 같으면 다섯 줄 쓰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건데 이별을 한 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집안 사람 다 불러서 이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밤에 집에 가면 뭘 읽느냐면 스티븐 킹 읽는 거예요. 아, 너무 화가 나니까 좀 빨리빨리 막 재밌는 소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뭐 스티븐 킹, 로빈 쿡. 의외인데요. 뭐. 그런 소설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소설을 읽고 네. 소설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하염없이 늘어진 고전 소설을 읽고 밤에는 그런 외국 소설들. 네. 계속 소설을 소설로 풀면서 5년을 보냈어요. 5년을 보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28살에 군에 갔어요. 박사과정 수료하고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선배들은 거기 가서 이 대하 소설들을 읽고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나와 3년이니까요. 원래 그런 생각이었어요. 원래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침 7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네, 그 하염없이 늘어진 고전 소설들을 제가 막 이렇게 좀 읽다 보니까 지금 결심하지 않으면 평생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3년 동안 소설 한번 써보자. 네, 써서 안 되면 다시 이걸 읽으면 되지. 네. 그 3년 동안 썼던 그 불멸의 이순신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썼고 그때도 자료는 사실 역사 속에서 아 그때도 그걸 쓸 수밖에 없었던 게 해군사관학교니까 아 거기서 공부하시는 예,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순신의 동상이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제 고향이 진해예요. 진해고 그 진해란 도시 자체가 이순신의 그렇죠. 도시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옛날에 포니 승용차를 사셨는데 차를 사자마자 이순신 동상 앞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부려요. 예, 신인 거죠 아, 신. 예, 예, 그러니까 그 자동차 운전 잘 되게 해달라고. 예,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소설을 써야겠다 무슨 소설을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예, 이순신 동상이 있고 이제 생도들이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는데 걔들이 우리는 위대한 충무공의 후예다 이러면서 출근해요 애들이. 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딱 있는데 제가 보면서 아, 수업 잘 듣는 애는 아 쟤는 이순신. 네, 뒤에서 졸고 있으면 아 쟤는 원균 시켜야겠다. 그래서 아니 캐릭터들이 딱 있는 거예요. 앞에 네. 캐릭터가 있고 그 충무공 이순신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회사 박물관에 다 있어요. 아, 편하셨군요. 텍스트도 있고 모형도 네. 다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여름이면 생도들을 데리고 군함을 타고 이순신 전적지를 이렇게 도는 코스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인솔장교를 3년 동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육사 갔으면 을지문덕 썼겠죠. 을지문덕이 뭐 강감찬이 이런 거 썼겠지만 뭐 제가 이제 회사 갔고 이순신을 네. 제가 그때 거기서 을지문덕 쓰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순신을 썼고 근데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모르 그게 제가 쓴 첫 번째 역사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한 천 매쯤 쓰면 되겠지. 이순신은 책 한 권으로 쓰려고 했던 거죠. 잘 몰라서. 근데 한 권을 다 썼는데 이순신이 과거에 급제를 안 한 거예요. 어떡하나 아직도 네. 한창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급제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막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해서 이제 원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공포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8권으로 끝났거든요. 8,500매인데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1,000매를 썼는데 와 과거에 급제를 안 했네 얘가. 예. 쓰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랬었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된 소설이 여성으로 온데도 분명히 아까 그 수많은 여자 가족들의 영향도 적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아 맞아요. 이제 기억났는데 네. 이순신을 썼는데 이순신은 책을 내고 나니까 이순신이 잘 됐잖아요. 잘 됐죠. 드라마가 됐죠. 되고 막 난리가 네.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출판사에서 강감찬, 을지문덕, 뭐 김유신 막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하나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순신 너무 센 사람을 장수 중에 이순신 최고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수들도 제가 쉽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법 이런 거 다 공부했거든요. 진법 이런 걸 다 공부했으니까 무기 이런 것도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쓰겠다고 생각을 하면 쓸 수 있는데 금방 쓸 수 있는데 쓰기 싫은 거죠. 그리고 이건 내가 이게 피칠갑을 해가지고 지금 피칠갑을 해서 내가 수천 명을 죽였는데 소설 쓰면서 또 그 피칠갑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작가라는 게 장편 작가들은 마음의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순신으로 확 남자들의 세계로 확 기울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반대로 튀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여자 중에 제일 센 사람 찾아보니까 황진인 거죠. 황진이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글을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 바꿔서 쓰려면 참 1인칭으로 더구나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황진이가 예. 막 칼춤을 추고 막 네. 술 따르다가 막 배고 막 이런 일들 벌어지죠. 예. 근데 또 이렇게 예. 약간 뭐 저는 이제 메소드 연기를 하는 쪽에 가까운 작가라서 또 메소드 연기라는 건 어떤 거? 황진이가 되기 위해서 또 이제 또 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예. 제 손가락에서 이제 여자의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제 지금 다소 놀라시는 여자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이게 다 여자의 목소리가 예,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예, 다 여자의 목소리가 네. 나와있죠. 그래도 좀 더 인간적인 목소리던데요. 여성의 그런 어떤 그 황진이 약간 예, 중성적이에요. 중성적인 느낌. 성격 자체가 좀 네. 네, 표현된 것 같아요. 터프하죠. 터프. 예, 센 여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주변의 여자들이 다 센 나의 이상형은 센 여자구나. 네. 그렇습니까? 실제?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되게 세시고요. 네. 거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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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그런 거기까지. 것 같아요. 네, 네. 네. 부인도 예. 따님들은 어떻게 컸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아까 10년 후에 두 따님에게 책을 준다고 그러셨었는데 이 네 권을 이렇게 뭐 다섯 권 지금 더 되죠? 예. 책을 쓰시면서 여성 주인공들을 쭉 쓰시면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앞서 따님에게라고 쓴다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희망은 별로 없고요. 네, 어쨌든 막지는 않겠다 이런 네. 살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 네, 넌 여자니까 안 돼 이런 거나 하지 않겠다. 예, 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살게. 네. 우리가 만약에 이 과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볼 때 지금 앞서 얘기하신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센 여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사시남정기 아까 예를 들었지만 네. 이게 따지고 보면 남자가 잘못한 건데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한 절반 정도는 어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뭐 남자가 많이 잘못하고 절반 이상은 남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자 책임으로 이렇게 썩 이렇게 떠넘겨서 이게 여자 때문에 그렇다. 네. 네. 뭐 이런 경우들은 꽤 많죠. 지금도 네, 아까도 뭐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집안에서 뭐 이렇게 아들이 죽으면 네. 저 며느리가 제가 아들 잡아먹었다. 네. 지금 이 얘기하면은 여기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작품을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안 됩니다. 아까 살짝 언언했었는데.
영업 비밀이라서. 영업 비밀이라서 알겠습니다. 그건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여자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놓고 하는 소설들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작품 세계 전체의 전반부에 지금 여성들을 주로 쓰셨고 네. 그 후로는 그렇게 막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어떻게 이제 될까? 간간이 이제 어쨌든 더 있어요. 네. 더 있어요. 이게 일부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이후에도 한 10년 동안 이제 좀 매력적인 여자 주인공들 주인공? 예. 예. 세긴 센데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네. 센 여자들 좀 다루긴 했는데 근데 여자를 쓴다는 건 여전히 매력적이죠. 예. 매력적이고요. 네. 근데 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숙달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순신 한번 써봤으니까 다음에 장수는 잘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맞는데 여자를 한번 써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자를 좀 이렇게 그 전에 여자 쓴다고 한 1년 고생했으니까 이번에는 6개월이면 될 거야. 전혀 안 그렇고요. 쓸 때마다 여자는 힘들고요. 네,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아니 그 오래 사셨는데 늘 힘들고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엄마의 골목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을 냈는데 아, 이제 그것도 주인공은 예, 어머니니까 예, 그러니까 예, 70대 여성이네. 여자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70대인 어머니랑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눈 그 기록인데 예, 그러니까 70대 여자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70대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대. 저희도 좀 7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미리 알게. 뭐 별 차이가 없나요? 네. 70대도 여전히 여성 뭐 그렇기도 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던데. 예. 그건 제가 보니까 그 책에 안 썼네요 보니까. 네. 예, 책에는 적지 않으셨어요. 예, 예. 그래 말은 못 하겠다네. 아, 내 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그게, 약속을. 그러니까 그게 좋았던 건 뭐냐면 이게 40살 넘은 아들하고 70 살 된 어머니랑 이제 인간과 인간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어떤 지금까지 몇 명의 남자랑 연애를 했는가. 아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질문하지 못했는데 네, 그런 거 묻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네. 아직도 계속 공부가 이어져야 될 부분이 여성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오늘. 끝으로 여기 관객분들한테도 좀 질문을 하실 네, 수 있는 네.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탁환 작가의 소설 오늘은 주로 여성 주인공의 소설들만 저희가 주로 묶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그 외에 뭐 다른 책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네.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직 한 20분 있으니까 네. 시간이 제가 어느덧 네. 시간이 20분밖에 예. 안 남았군요. 네. 혹시 그 다른 여성에 관한 페미니즘 소설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 책들을 또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관련 없나? 네, 네 책 읽습니다. 네. 네. 소설 그에 읽죠.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처절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처절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설 속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네, 깜짝깜짝 놀라고 그 남자들한테는 공포가 아닌데 아 이런 건 여자들한테 이 사회에서 여자들한테는 이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구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읽으면서 이런 아픔들이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좀 이렇게 확인하고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네. 아마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여성을 쓰거나 여성을 이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알까 제대로 알까 뭐 이런 게 아마 궁금해서 질문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좀 마음 알죠? 예, 바로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성이 아닌 상황에서 여성에 대해서 쓰고 표현하고 하는 거는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서 하는 걸까 그런 게 아마 궁금해서 여쭤보신 걸 거예요. 그건 어쨌든 뭐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나 같으면 A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B로 했기 때문에 B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이해될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을 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글을 못 쓴 적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제 쓰기 시작하죠. 네, 쓰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근데 뭐 물론 저는 이제 남자니까 여자가 되어서 여자의 어떤 목소리로 여자의 심리를 쓰는 것도 굉장히 도전이고요. 되게 힘들어하고요. 근데 소설가로 계속 살다 보면 사실 나에 대해서도 쓰고 싶지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네, 다른 이 나는 이렇게 사는데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쓰는 것도 소설의 한 절반 정도는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심하게 가면 이제 가령 뭐 어떤 짐승에 대해서도 써보고 싶어지죠. 네. 그러니까 뭐 소박하게는 뭐 개나 고양이, 네, 내가 저 개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개란 소설들이 전 세계 한 40권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제목이 개있잖아요 개. 네. 네. 이게 저게 오만 개들이 다 있어요. 대륙을 다 초월해서 이제 개와 인간은 친하니까 개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개 입장에서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많고요. 저는 이제 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해서 싫어가지고 제가 호랑이 해본 적 있어요. 호랑이. 제가 밀림 무정이라고 호랑이로 한 1년쯤 살아봤어요. 호랑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호랑이. 사람들이 달리 보입니까? 사람은 되게 거추장스럽죠. 왜 저렇게 가죽이 두꺼울까? 왜 저런 쓸데없는 걸 입고 있을까? 호랑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호랑이의 삶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이 만들어지지만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들 관계 속에서도 삶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를 쓰면서 이제 사람과 다른 생명체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관심을 갖는 건 이제 물고기나 이제 돌고래를 거쳐서 물고기까지 가가지고 물고기의 고통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게 제가 정리한 건 뭐냐면 나는 낚시는 평생 안 하겠다. 왜냐하면 낚시를 해서 낚시 바늘을 탁 이렇게 태면 물고기가 보통 우리 사람이 느끼는 그 사람이 낚시 바늘을 이렇게 탁 하면 그 고통 상상이 되시죠, 그죠? 자기 손에 찔려본 적들이 있으시죠. 그 정도 고통을 물고기가 느끼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이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내가 식량으로 좀 물고기를 잡아야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물고기를 어쩔 수 없이 잡지만 내 즐거움, 내 오락을 하기 위해서 오락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고기한테 고통을 주고 싶진 않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나의 고통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내가 아닌 이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제 다른 생명체, 사람이 아닌 어떤 뭐 짐승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통을 무시하게 되면 그냥 나무토막처럼 대하게 되거든요. 나무토막처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여자를 막대하고 뭐 그런 남자들은 그 여자의 고통을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통을 어떤 경로든지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고통을 최대한 이해하게 되면 그 대상까지 소설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이렇게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즘은 물고기에 대해서 소설을 써야 되나.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예수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산천어 축제 하잖아요. 제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화천에는 산천어가 안 나요. 그럼 안 나는데 거기서 축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데서 산천어를 길러.
양어장에서 길러가지고 갖다 놓은 겁니까? 가둬놨다가 개들을 예, 수십만 마리를 화천으로 옮겨가지고 풀어요. 예? 풀면 애들이 미친 듯이 자유롭게 와 이거 자유롭다 이러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안에 다 잡아요. 예, 낚시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축제인데 축제가 뭐냐면 산천어 축제인데 상천어를 사육하는 축제인 거죠. 물론 그러면 이제 뭐 누군가는 이걸 보겠죠. 그래서 가령 뭐 울산에서 고래 축제 하잖아요. 고래 축제 제가 이제 가장 충격 받았던 축제 중에 하나인데 울산 분 계세요? 축제 갔는데 일단 바다로 나가서 고래를 보여줘요. 고래를 막 고래들이 막 뛰어다녀요. 돌고래도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와 박수 치고 막. 너무 좋다 이러고 들어와서 고래 고기를 먹어요. 하루에 다 버려져요. 아침에 가면 나가서 고래를 막 보고 좋아하다가 살아있는 고래를 보고 좋아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고래 고기를 먹는. 그게 한 하루에 한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아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먹으려면 가서 그냥 먹든지. 아니면 가서 고래 자유로운 고래를 보면서 박수 치고 좋아하든지. 근데 두 개를 묶는다는 거죠. 축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축제 여러 축제를 하는데 축제가 붙어 있는데 그 축제 앞이 그 앞에 붙어 있는 그게 그 생명체를 죽이는 축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고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근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호랑이에 대해서 소설을 쓴 게 호랑이가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호랑이 축제를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그 섬은 호랑이가 없어요. 그 원숭이들만 있고 일본이라는 섬에는 호랑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제가 조선이 이제 식민지를 삼고 나서 일본에서 좀 총 좀 쏜다는 애들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호랑이 사냥에 나선 거예요. 호랑이 사냥에 나서 호랑이를 잡으면 일본에 다시 그 호랑이를 가지고 가서 시식회를 했어요. 호랑이 파티를 하는 거죠. 그걸 계속 이렇게 돌려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호랑이들이 조선에서 우리나라에서 다 없어진 거거든요. 축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어떤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생명들이 이제 멸종되고 네. 고통받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녹색당에 들었어요. 네. 결론은 네. 네. 그런 과정, 그러니까 책을 쓰면서 뭔가 고민을 하고 그것들이 쭉 이어져가지고 네. 작가의 삶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제 삶은 제가 쓰는 이 소설 과정 자체가 어떤 작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작가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뭐 다른 작가들도 그런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책을 쓸 이유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도 남성을 좀 이해하려면 상대 입장에 소설을 좀 써봐야 되겠네. 그럼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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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 뒤에 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그 이순신 쓰실 때 1000매가 8000매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소설 쓰실 때 이제 구상을 하시고 이제 쓰시기 전에 구성을 하실 거잖아요. 예, 당연하죠. 네. 예, 그럼 이제 분량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리심이면 뭐 중반은 뭐 기행을 하고 엔딩은 반드시 죽이겠다. 네. 뭐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분량을 쓰겠다라든지. 예. 그리고 뭐 살리려고 했던 뭐 주인공을 쓰시다가 죽인다든지. 네.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나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즐거움이기도 한 건데 어떤 거냐면 구상한 대로 절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이라는 건 머릿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하고 뭐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고 답사를 하고 뭐 자료를 찾고 그렇지만 구상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생각한 거하고 달라요. 생각한 거하고 달라지면 달라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생각한 것과 다른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원래 구상대로 쓴다. 근데 그렇게 쓰면 무조건 졸작이 나와요.
왜냐면 쓰면서 진짜 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구상할 때는 이제 아 이 정도 갈등이면 그냥 칼로 찌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썼는데 아 쓰다 보 그 장면에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아 이거 칼로 찌를 문제가 아니고 도끼로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칼로 찌르는 게 아니고 얘 집안 애를 다 도끼로 찍어야겠다. 도스토옙스키 항상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도끼로 찍게 되는 거죠. 도끼로 찍는 순간부터 이제 소설은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구상했던 그대로 안 가고 이제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가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구상을 쎄빠지게 했는데 1년이나 구상했는데 구상한 대로 안 가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구상을 그러면 더 해야겠다. 그 다음 작품을 쓸 때는 구상을 더 많이 해가지고 내가 다 구상한 대로 써야지. 근데 그 다음 작품을 써도 또 산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했냐면 다른 작가들은 어떻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다른 장편 작가들 작품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구상했다.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달라지는.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만일에 구상 한 대로 딱 그대로 되면 그 집필하는 그 과정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쓰면서 항상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하게 달라지면 소설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너무 심하게 야 이건 내가 천매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막 갑자기 네. 확 갑자기 늘어나 버린다든지 뭐 이러면. 이순신은 제가 그때 군인이라서 군인 정신으로 해군 장교 정신으로 그냥 막 참으면서 끝까지 간 거고요. 지금 그게 그런 일이 벌어져. 지금은 대충 분량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2000m 그럼 딱 2000m가 맞아요. 2000m 그러면 한 1800m에서 2200m 정도의 소설이 끝나는데 만일 쓰기 시작했는데 2000m라고 했는데 이게 4000m가 되면 그러면 이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중단하고 이제 다시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약간 즐겨요. 그래서 쓰다가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나 어디서부터 이게 틀어지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혹은 내가 가진 컴플렉스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구상할 때는 몰랐는데 써보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가 가슴을 팍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을 다 쓰고 나면 퇴거하면서 나는 절대로 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 지워요. 네, 안 틀었어.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쓰려고 했어. 그리고 거기 다 이렇게 지우고요. 표시 안 나게. 네, 그리고 누가 질문하면 다 의도했던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꼭 이제 도박을 한다든지 빚이 몰리면 기우지를 못하는 거죠. 지우지를 못해요. 그럼 그대로 드러내놓는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줄여서 이게 도끼잖아요. 이게 도끼 형님은 어디서 털었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 자기가 앞에서 한 말하고 그대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내가 이렇게 쓰겠다고 막 앞에 떠들어놨는데 그렇게 못 썼어요. 네. 왜냐하면 쓰다 보니까 아 그렇게 쓰려면 대화소설이 되거든. 아 그렇게 해서 아 이맘매 써야 되는데 도스토옙스키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만 딱 쓰고 에이씨 안 써. 저도 그런 작품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네. 읽어보시면서 찾으셔야죠.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질문이 계속 뒤에 분 먼저. 자꾸 솔직하게 답하니까 계속 질문하시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저 주로 역사 소설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역사 그대로 따라가면서 쓰시면은 진짜 역사 책이 되니까 네. 이 허구를 넣으시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가? 허구와 그 어떤 사실의 그 조합 레시피도 궁금하고요. 네. 왜 그렇게 또 하시는가? 그리고 예를 들면 고종이 아까 두 작품에서 두 여자와 썸을 탔을 거다라고 네. 하면 고종이 예. 바람둥이가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역사는 좀 조작을 했을 때 또 항의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 아. 예, 두 가지가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쓸 때는 내가 이건 뭐 요건 사실이고 요건 허구고 이렇게 소설 쓰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어떤 쓰려고 하는 그 대상이 김탁한화 되는 거죠. 그 인물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황진이를 쓰면 내 손가락에서 황진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순신을 쓰면 제 손에서 이순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 이제 몇 퍼센트는 사실이고 몇 퍼센트는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 이제 자주 받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냥 그건 제가 쓰는 거죠. 제가. 네. 근데 제가 쓰는데 저는 이제 이순신하고 접신됐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이순신이 나한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작품을 한참 하고 있으면 제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제 알아서 제가 성격이 좀 달라져요. 달라지고 막 밀린 무정 쓸 때 보면 제가 그때 완전 보수 같아요. 제가 사진 인터뷰한 거 보는데 막 인상도 되게 더럽고요. 네, 근데 그 소설을 쓸 때 제가 막 군복 입고 막 썼어요. 그 보수들 이렇게 그 신발들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입고 진짜 그 개마고원의 영하 30도에 막 이렇게 호랑이 잡으러 다니는 그런 심정으로 막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때는 이제 그런 성격으로 그 작품을 쓰는 거고 또 다르게 여자들 다룰 때는 또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료들이 있지만 그 자료가 전부 사실이라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건 기록된 것이고 그러니까 오이아담 제가 이제 예를 들었지만 적어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사실인데 사실은 이사종 당대 최고 가수 이사종과 6년 살았다. 이게 사실인 거죠. 근데 3년은 뭐 이렇게 하고 뭐 6년 되는 날 딱 6년 됐으니까 헤어지자. 이런 건 저는 윤봉인이 기록했지만 그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어떤 건 그 기록 자체가 어떤 부분은 이 사람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역사는 실정적으로 사실이고 소설은 그 실정으로 벗어나서 허구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역사학자들하고 계속 논쟁이 붙죠. 예, 논쟁이 붙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뭐였죠? 예, 그것이 과연 그걸로 항의를 받아보신 적이나 이런 적은 없냐는 항의 받아본 적 엄청 많죠. 특히 이순신 가문도 워낙 그러니까 이게 소설은 소설이 나오면 별로 항의를 안 하는데요. 이게 드라마나 영화가 되면 항의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약간 이게 그러니까 소설 독자들은 읽고 그냥 이건 픽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상업 드라마나 영화가 되면 상업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업화 되면 다른 것들이 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제가 불멸의 이순신이 드라마가 되니까 그 이순신이 이제 이렇게 군중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으면 왼쪽에 이제 부하 장수 네 명, 오른쪽에 부하 장수 네 명, 여덟 명이 딱 앉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요 집안들은 정말 저한테 고마워해요. 네, 그래서 막 굴비도 보내시고요. 막 선물이 막 와요. 선물이 이 가문 좋은 자리에 앉혔다. 이 가문들은 예, 우리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순신 휘하 장수들은 그 가문에서 진짜 자랑스러워하는 조상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는 그 부하 장수들이 한 50명쯤 된다는 거예요. 근데 50명이 되니까 8명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8명은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 안 들어간 42명이 문제인 거죠. 그럼 이 집안은 네가 뭔데? 우리 할배가 그때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데 이순신 장군 옆에 딱 이렇게 호위하면서 전쟁을 다 치렀는데 왜 안 나오냐는 거죠. 그럼 이제 제 작업실에 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드신 분들, 예, 예, 예. 갓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다리신 적도 있고요. 네.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소설에서는 최대한 그 소설에는 50명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소설에는 다 나오는데 그게 영화나 드라마로 이렇게 바꾸면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각색되잖아요. 각색되면서 이제 그게 더 단순화되니까 그 단순화되고 나서는 항상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문제들이 생기.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네. 아까 네. 앞에 아까 또 하나 앞에서. 질문. 아 네. 아, 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예. 네, 뭐 한두 개만 더. 예.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저희 네, 어, 네. 앞줄에 또 질문이 있으시네요. 네. 네. 아니 저쪽 먼저 하고 이쪽 드릴게요. 아, 네. 네. 예전에 작가님께서 그 소설은 첼로의 선율처럼 착 가라앉아서 네 첼로 네. 예, 그 담담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큰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근데 목격자들이나 거짓말이다라는 걸 쓰셨을 때는 그 감정의 일렁임을 어떻게 다져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악기 중에 첼로를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편 작가의 삶이라는 건 결국은 방구 그 작업실에서 혼자 소설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특별한 거고 보통은 그냥 아침에 한 7시 정도부터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그냥 별일 없으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죠. 작업실에서 혼자 글 쓰다가 혼밥하러 갔다가요. 혼자 밥 먹다가 밥도 혼자 먹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16세기를 쓰고 있는데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이 21세기에 살고 있으면 싫은 거죠. 내 등장인물은 핸드폰을 쓰면 안 되는데 얘는 핸드폰을 하고 있고 이러면 제가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밥도 혼자 먹고요. 그러니까 계속 혼자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요. 네. 네.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글을 이렇게 쓰고 또 제가 이제 정해놓은 게 뭐냐면 하루에 전화를 세 통 이상 안 받아요. 전화를 하면 이게 글 쓰는 데 영향을 미쳐요. 전화로 해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는 전화를 아예 안 받고 오후에도 이제 전화가 오면 정말 이거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 통 이하로 이렇게 하는 받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를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설을 쓰다가 갑자기 제가 깜짝 놀라요. 너무 조용한 거야. 예.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침묵 속에서 써야 되지만 너무 하루 종일 조용한 건 막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 이 음악을 트는 거죠. 음악을 트는데 가사가 있는 음악들은 소설에 막 끼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시화나 이런 음악 좋아하지만 시화가 뭐라 그러면 그거 막 쓰고 싶으면 예. 막 이 문장이 시화 말이 막 여기 들어와요. 가사가. 그러니까 이제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듣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클래식을 듣는데 근데 클래식 듣다 보니까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못 듣겠어요. 그걸 들으면 사람이 뜨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모차르트, 특히 모차르트 이런 걸 듣고 있으면 막 사람이 이렇게 가벼워져가지고 나가고 싶어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꾹꾹 누르는 음악 고르게 되고 그러니까 첼로더라고요. 첼로. 첼로를 들으면 그게 묵직하고 또 이제 바하의 무반주 첼로 이걸 들으면 막 그게 밀어붙이거든요. 무반주 첼로는 그게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 주면서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2시간 보통 이제 카타르시스 이런 거면 2시간 정도니까 틀어놓고 2시간 동안 계속 쓰는 거죠. 그러면 한 판 돌면 또 이제 다른 첼리스트 또 골라가지고 또 2시간 돌고 이렇게 이제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온 거예요. 해왔는데 그러면 보통 대부분은 다 눌려요. 네. 근데 이제 세월호에 관해서 소설을 쓰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세월호는 첼로를 아무리 들어도 이게 쓰다 보면 막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쓰다 많이 울었어요. 네. 쓰다 많이 울고 감정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감당이 잘 안 되니까 감정을 터뜨리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계속 이제 그때 절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혼자서 계속 절하고 있는 거죠. 절을 한 108번 이 정도 이제 절을 하고 나면 좀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다랑 뭐 목격자들 이런 것을 쓸 때 매일 아침에 그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 그게 이제 감정을 계속 누르고 글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세월호에 대해 한 3년 동안 세월호에 관한 책을 5권 정도 제가 썼거든요. 네. 그때가 어쨌든 제 작가 인생에서 제일 이제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마지막 질문. 네네 여기 남자분. 네. 제가 그 소설 좀 쓰고 있어요. 작가가 꾸미어가지고 네. 사회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자살이라는 걸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김차관 작가님이 쓰시고 싶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 같은 걸 소설로 쓰고 싶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소설가가 이제 된 게 한 27, 28 그때부터 이제 습작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군에서 제대한 게 31살에 제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31살에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좀 그 나 자신 소위 말하면 사소설적인 것들 나를 주인공으로 하든지 내 주위의 친구들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서 참 짧은 단편이나 뭐 흔히 그런 소설들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설들을 좀 썼었는데, 근데 좀 쓰다 보니까 써놓고 이제 제가 좀 낯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랬었어요. 아니 그 이런 건 좀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문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당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뭔가 깊게 이렇게 들여다볼 어떤 능력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공부를 하고 그럼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가령 뭐 혁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으면 내가 87년도에 나가서 뭐 화염병 던졌던 이야기 이런 거 쓰지 말고 실제 혁명을 하려고 했던 또 혁명을 성공했던 정도전을 쓰지 뭐.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실제 역사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했던 그 인물을 좀 다뤄보고 그래서 그 인물들을 다루면서 저 자신이 좀 단련이 되고 나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좀 단련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나의 시선으로 당대의 문제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한 20년 지난 거예요. 한 20년 정도 그 20년 가까이 계속 그 역사 속에서 중요한 문제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소설 작업들을 했었고 근데 이제 거짓말이다부터는 이제 당대 문제에 대해서 나이도 뭐 제가 뭐 예 정용실 아나운서랑 동갑이거든요. 몇 살인지를 밝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밝혀진 뭐, 건데요. 네, 우리가 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는 좀 당대 문제에 대해서 소설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다를 썼고 제가 그 쓰고 나니까 그걸 이제 사회파 소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회파 미스테리. 그래서 제가 사회파 미스테리들을 이제 계속 쓸 생각입니다. 계속 쓸 생각이고 이제 올해도 예, 작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들을 계속 다루어 나가면서 그게 한 50% 정도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계속 작업들을 하고 나머지 50%는 사회파 소설들을 써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당대 문제. 대한민국은 소설 그 사회파 소설 쓰기 참 좋은 나라예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되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파 소설들을 예. 계속 쓸 생각을 그 두 가지를 이제 제 두 날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하나 작업하고 있는데 밝힐 수는 없고요. 네. 영업 비밀이라서. 네. 그래서 뭐. 사회파 소설을 그 당대 문제를 쓰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도 한국경제신문 그 장평 신춘문예 그 본심을 했거든요. 심사. 예, 심사를 네. 했었는데 이제 120편 정도 들어왔는데 한 40편 정도가 이제 당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당대 뭐 세월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작품들 중에서 그게 뭔가 이제 소설적으로도 완성도가 있으면서 당대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해결책을 낸다는 게 만만하지가 않죠. 만만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수준에 오른다는 게 사회파 소설을 써서
이게 역사 소설을 써서 어떤 수준에 오르는 것만큼이나 이제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건 참 쉽지 않다. 특히 이제 당대 같으면 그게 훨씬 많은 취재와 예, 그리고 이제 인터뷰와 또 이제 그 논픽션 작가들이 하는 것 정도의 수준의 어떤 예, 이제 자료들을 읽고 예, 정리하고 뭐 이게 근데 그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기존의 이제 한국 소설가들이 취약한 어떤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뚫고 나오려고 지금 굉장히 이제 노력하고 있는 이제 단계고 저도 이제 그 중에 있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계속 사이파 소설 쓸 겁니다. 네. 네,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 지금 빨리 좀 끝내달라는 사인이 막 들어왔습니다. 아, 질문이 사실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앞서도 얘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많았는데 다 풀지 못한 것 좀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감기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김탁한 작가와 함께했던 이 여인을 보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